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예. 지금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요? 왼쪽 다리가 힘을 못 써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죠. 지금 휠체어에서 아예 못 움직이신 상태예요. 네. 그럼 이렇게 휠체어 타신 지가 한 1년 정도 그러면 됐고. 1년 전에는 어쩌다가 이제 휠체어까지 넘어오신 거예요? 이제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네. 점점 다리 힘이 빠지니까 어머니가 안 좋은 게 또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육이 없어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. 재활을 해가지고 네. 근육을 키워가지고 해야지 근육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도 별 그렇죠. 효과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? 힘이 없어. 아예 안 들어지세요? 네. 안 돼. 자, 들고 있어볼까요? 네. 이것도 안 들립니까? 자, 힘 줘볼게요. 힘. 다리를 요렇게 모아볼게요. 그렇게 모을게요. 옳지. 모으세요. 앞으로 한번 보내볼까요? 그렇게 뒤로 오케이. 밀리면 오케이 뒤로 보내봅시다. 뒤로는 잘 되네. 일단은 예. 지금 이 다리를 중력에 대항해서 드는 거는 힘이 없어. 근데 아까 중력 없이 옆으로만 움직인 거죠.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앞뒤 안쪽 바깥쪽 다 되긴 돼요. 골반 자체는 그 정도 가는 게 최선입니다. 복근 운동은 일단 상체 쪽이니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목에 힘 주면 안 되고 팔이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하나 내리고 열 개 한번 해볼게요. 둘, 배에만 힘 주시면 돼요. 배에 힘 잘 들어가거든요. 지금 네. 어머님 상태는요, 원래도 안 좋았지만 휠체어를 1년 동안 다리를 아예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거의 다 빠져서 사실 멀쩡한 사람도 휠체어 1년 타면은 근육이 다 빠집니다. 결국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 맨다리를 그냥 움직이는 거는 거의 안 들어가요. 거의 안 들어가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력에 대항 없이 그냥 양옆으로 옆으로. 움직이는 거는 오른쪽은 조금 나은 편이고 왼쪽도 힘이 들어가고 어머님 느끼기 힘들다라고 느낀다는 어쨌든 내가 이 신경 가긴 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력 방향 없이 옆으로 움직이는 게 최선입니다. 지금 요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아버님밖에 없잖아요. 그럼 사실 이걸 다리를 들고 거의 왼쪽 오른쪽 몇십 번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요런 안정맹이 의자 있죠. 제일 낮은 거. 요거를 어머님 다리에 탁 얹히는 거. 그러니까 얘가 잘 굴러가니까 어머님이 다리를 움직이시기에 좀 수월하실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. 불씨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돼. 사실 지금 불씨는 의미가 없어. 더 좋아져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증만 없으면은 힘든 거는 힘들어도 내가 아프지 않다 그러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. 그나마 내가 움직이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대로 하시면은 전보다는 분명 좋아질 수 있어요. 제가 어떻게 좀 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. 도움이 되죠. 왜냐하면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또 전문 원장님이 해주시는 거라 우리가 전혀 확신이 없잖아요. 이거 해가지고 낫겠네 라는데 원장님이 확신을 주셨잖아요. 이거 하면은 된다.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고 꾸준하게 이제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